네. 1위로 자. 가겠습니다. 예. 자, 목숨 걸고 지키라는 영웅들 주역 네. 1위는요? 아, 네. 한계한 후보. 어쨌든 지금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의 비판도 많고 또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서 네. 애를 쓰고 계시다 이런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황교안 대표를 통해서 또 다른 후보들 얘기를 좀 드리면 이번 네. 그 우리 우파 선거에 네. 가장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아, 이슈가 그렇죠. 되고 있는 네. 게 가족, 우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화가 그렇지. 있는데요. 가족이 보수의 가치예요? 가족들이요. 이번에 전면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이슈가 대표. 아, 황교안 아니, 대표부터도. 다른.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지상욱, 심은아 부부가 네. 나온 것 보여주시고요. 네, 네 보여주시면 네.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나중하지 네, 마시고 네.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아이 네. 저기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네, 그 심은아 사진 보시면 심은아 가족 나온 사진 예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심은아 배우가 다시 네, 언급이 됐어요. 네. 너무 예쁘죠. 예, 네. 그래서 심은아 지상욱 부부 그다음 황교안 대표님 사모님 부부가 이렇게 방문해서 아. 대담을 나누는 게 나왔습니다. 좋네요. 훈훈하네요. 예, 훈훈하고 부부 동반으로 네, 이렇게 네,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선거에 나왔었고요. 오세훈 후보는 네. 딸이요. 조금 영상을 볼게요. 오세훈 네. 후보 같은 경우는요. 영상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오세훈 후보의 사위가 두 딸과 두 사위가 있고요. 여기 네. 보시면 딸이 춤을 상당히 잘 춰요. 두 사위가 함께하는 미가루 이세. 아. 네. 미가루 인사 라이브. 네, 크게 좀 해주세요. 네, 영상이.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이 딸이에요. 딸이에요, 오세훈. 네, 오세훈 후보랑 또 사모님이 워낙 예쁘셔가지고 두 딸 두 사이가 이번에 그 전면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옆, 좀 여기 정도 보시면 이제 사위들 얼굴도 나올까요? 여기 사위. 아, 사위들. 네, 그래서 아, 우리는 딸과 사위들이 나서서 이번에 네. 이런 선거 운동하는 면, 네. 모습도 상당히 이슈가 됐고요. 네, 요거 빼주시고. 네,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님 그 딸이 춤추는 게 있어요. 아. 네, 요거. 네. 그래서 지금. 아, 오세훈 후보. 네, 이렇게 같이 딸, 아, 이제 아빠가 딸들 따라하는데. 네. 네. 아, 예, 여기까지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네. 사, 어떻게 됐습니다. 보면, 네, 됐습니다. 환기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나경원 후보. 나경원 후보 딸. 여기 기억나시죠? 아, 예. 네, 남편분과. 좀 아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이고 그동안 얼마나 나경원 후보님이 사실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정말 잘 키우셨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리고서, 그 논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가 중국에서 왔죠 하고 마지막에 이번 나경원 우리 엄마를 뽑아주세요. 그거 꼭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정 이 부부가 우리가 왜냐하면 우파의 가치는요. 지키 가족을 지키고 그러니까요. 나라를 지킵니다. 근데 남편이시죠? 네. 좌파는 깨고 무조건 깨자 이런 가치들이 이번 선거 전에 왜냐면 좌파 후보들은 자녀들이 나온 경우가 거의 아니, 없어요. 아니 그리고 좌파 이론이요. 네. 이론이 그 효도에 반하는 거. 네. 그러니까 효도는 잘못된 거라는 네. 게 좌파예요. 네. 우파는 이제 가족의 사랑. 그렇죠. 그다음에 효도. 보수하고 지키고. 네? 그런 건데 좌파는 네. 효도는 옛날 관습이고 그쵸. 효도를 할 필요 없다 네. 이런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한 후보는 완전 뭐 부모님들 나오지 말게 하라까지 그런 악마, 그러니까.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좌파 인형입니다. 장기표 후보 딸하고도요 이슈가 네. 된 게 장기표 후보 따님들도 상당히 연설도 잘하고 오. 아버지를 또 이 영상 속에서 울렸어요. 아이고 저는 우리 아빠 얘기하다 그냥 딸이 너무 닮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자녀 가족. 아, 네. 그 다음에 박종진 후보 보여주세요. 아, 여기 우리. 박종진. 예, 저도 우리 갔습니다만. 가셨지만, 아이고, 이거 보세요. 아. 너무 보기만 해도 훈훈하지 않습니까? 예. 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둥이 아빠. 네. 아. 이게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아. 건 게요. 아무 평소에 개차반으로 살아놓고 선거 때, 야, 아빠 좀 도와줘. 안 나옵니다. 애들이 안 나와요. 근데 아빠가 평소에 잘한 거예요. 왜냐면 네. 박종진 후보 같은 경우도 또 한 명 딸이 뭐 재수했나 그래요. 근데 네. 그 딸 위로하려고 자기 방송도 잠깐 쉬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렇게 했던 가족을 지키고 자식 사랑이 대단해요. 네, 자식 사랑이 있는 분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파의 후보들이 상당히 가족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그 박종진 후보는 제가 이제 평일 날은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방들은 못 가는데 가신 거 봤어요. 제가 차명진 네. 후보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네. 그 전날 내일 그 어떻게
좀 가서 좀 뭐 마이크 네. 좀 잡아줘 어떻게 해야 되니 로우킥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로우킥. 네, 로우킥. 예. 로우킥이라는 건 이제 예. 조용히 작은 자 유세 참 얼굴 막 시끄럽게는 안 하고 왜냐면 그 전날 토요일 날 아마 김문수 지사 등등 시끄럽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차분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 형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가고 박종진만 갔는데 아주 뭐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유, 아주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되죠.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진짜요. 분위기 좋던데요? 네. 그쪽 바다 분위기가 좋더라고. 네. 여러 가지로 차를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기호 2번을 약간 외쳐주고 화이팅 화이팅 해주는 네. 거 보니까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가 보시면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우리가 100석에서 110석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그들의 여론조사가 나경원, 이수진, 심재철, 이재정, 오세훈, 고민정 다 누굽니까? 그들로 치면요. 문재인 여자들이에요. 그러네. 문재인 신빙 여자들. 문재인 신빙 여자들을 뭐 어떻게 띄워줍니까? 여론조사로 띄워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들을 뭐 우리가 누군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력이 있길래 오래 있기에요. 그냥 판사, 그 다음에 대변인 요거 하나 있고요. 심지어는 요번에 한 후보, 한준호라는 아나운서 후보는요. 네. 그 경력 만들어주려고 청와대 그 행정관을 4개월을 시켜줘요. 4개월 그리고 신천지에서 어마무시한 상장을 많이 줍니다. 거기서 그래놓고 이제 그들은요, 그들이 키우는 방식 아시겠죠? 네, 급을 만들어주고 맞아요. 애를 쓰는데요. 네, 우파들은 이 한 분 한 분이 그 자기 분야에서 20년 이상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고요. 자기 가족을 지키고 이렇게 해왔던 또 열심히 분들은. 일한 사람들이고 네, 우파들은 맞습니다. 좌파들은 이거 으쌰으쌰만 하고 네. 그냥 몰려다니고서 그냥 그것만 하고 네. 가족은 뭐 고생시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우파들은 이거 박종진만 해도 네. 아, 평생을 기자 생활하고 네. 앵커 생활하고 열심히 그래도 애를 네 명이나 낳고 애국자지. 그 연설에서 저 이거 하나 하고 넘어가면 네. 딱 보자마자 자기는 결혼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지금 넷 낳고 산다. 저는 약속 지킨다 이러더라고요. 막 저는 참 좋아 네. 보였어요. 이 사모님 또 네. 저도 송파에서 한번 뵌 적이 네. 있는데 아, 꼭 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팅을 해준 그 알아요? 여자분이 아, 계세요. 네. 요 둘을 맺게 해준 그분 재수 네. 씨의 이제 친구인데 네. 재수 씨의 친구가 박종진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네. 그분도 아시는데 와. 참 아주 가족이 네. 훈훈한 가족이죠. 또 그래서 무지하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누가요? 이 식구들이 그럴 것 같아. 아, 잘 먹을 것 같아. 많이 벌어야 돼. 고기값 무지하게 들어간대. 먹으면 엄청 먹어도 된대요. 저도 애가 셋인데 고기 한번 먹으면 저희 아, 뭐 엄청나대요. 네. 그런데 여기는 내신이 여기는 먹성들이 엄청 좋대요. 꼭 당선되셨으면 먹성들이. 좋겠습니다. 이만큼 가족적인 것들이 이슈가 됐고요. 네. 우리 토론 사실은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미 토론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맹성규라는 후보가 있어요. 아, 지금 그래요? 유정복 후보랑 나온 아. 그 민천에 뭐 뒤적뒤적거리고요. 엉망진창인데 우리 쪽 후보. 아니 여기 토론 뭐 잘하지 토론 아, 여기 아니 종진이 박정진 후보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우파 진영의 나경원 후보. 아유. 네 이수진 판사는요 그 지역 문제를 하나도 몰라요. 지역에 어떤 학교가 뭐가 됐는지도 몰라서. 그건 거짓말만 잘하잖아. 네 거짓말만 뭐, 잘하고. 블랙리스트 자기가 뭐 저기 당했다고 네. 전혀 그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그 실력자들을 이번에 반드시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내일입니다. 악역으로 갈까요? 네. 악역으로.